2020년도 제1회 추가경쟁 일반회계 세입제출 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이 대상. 1인당 지원액은 당초 전주시 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거치며 증액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액을 1인 50만 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1인 최저보장 수준 금액으로 증액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로써 1인당 52만 7천 원이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다음 절차는 대상자 선정. 시는 즉시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해 대상자 자격 요건과 선별, 접수 방법 등 후속 작업을 논의합니다. 훨씬 더 정교하게 짜기 위해서는 지역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은행권과 면밀하게 저희가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리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 발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시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연대 차원인 만큼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개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액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예산 274억 원도 추경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